전체 한도를 감시하기 위해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며 불법 편입합니다. 그것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고시를 통해 은밀하게. 그런데 과연 일본의 주장도 독도는 주인 없는 섬이었을까요? 1145년에 발간된 삼국사기를 포함하여 한국의 수많은 옛 문헌과 지도는 독도를 오랜 옛날부터 한국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는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합니다. 일본의 기록은 어떨까요?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일본 문헌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세기 말 일본은 공식문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1877년 일본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만은 일본 전역의 지적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정밀한 조사 끝에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110년간 숨겨져 있다가 1987년에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 태정관 문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일본 정부가 공식 확인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던 일본이 말을 바꿔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였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언제는 주인 없는 섬이라더니 이제는 원래부터 자기 땅이었다니.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일본의 주장을 그 누가 믿겠습니까?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이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카이로, 포츠담 선언 등 전후 처리 과정에서 패전국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쫓겨납니다. 독도도 한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는 독도를 분명한 한국의 행정권한 구역으로 선포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 회복의 상징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독도가 빼앗겼다가 되찾은 한국 영토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은 한반도 침탈의 역사를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일본이 역사의 진실 앞에 겸허해지길 바랍니다.